또 택배 아저씨다, 택배 아저씨. 또 뭘 시켰냐, 또. 적당하네요. 네, 많지 않아요. 높이 어느 정도인지 맞는 건지 아시죠? 저 정도 갖고 많다고 그러신 거예요? 네. 야, 야. 예상이 빗나가지를 않는구나, 예상을. 그래도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요즘 어쩔 수가 없어요. 마트를 못 가는데. 뭐야, 다 필요한 거야. 뭐야, 이것도. 오늘은 그래도 박스가 작네. 박스가 작아? 야,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? 저 언박싱하는 또 그 의미가 있는데. 나는 매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기분이에요. 잘 싫어, 잘 싫어. 박스에 어떻게 뭐 이거 하나 들어있냐? 그래서 내가 제가 얘기했잖아요. 한 박스에 하나씩 온다고. 맞아. 젠가, 젠가? 다들 너무 심심할까 봐. 이건 뭐야? 뿅뿅이까지. 강아지, 기저귀, 기저귀. 아, 멍멍이 키우시는군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그건 뜯으면 안 돼. 아니, 그건 뜯으면 안 돼, 줘. 그건 안 돼, 내 거야. 하여튼 못 만지게, 야. 못 만지게. 뭔가 지금 미리 차단. 그거 아니야? 뭘 너무 해. 기분이지. 그럼 아침에 내가 그리고 보니까 치약도 보니까 유통기한도 다 지났어. 에? 너, 야, 진짜 너무한 것 같아. 자, 이거 봐봐. 치약을 이렇게 셋 박스로 이렇게 하면 되냐 얘 봐봐 2020년 6월 20일 2020년 6월 20일 아 그 청소용이야 청소용 치약을 누가 청소용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뭐 군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군인이 그거를 뭐 야, 치약을 좀 그냥 적당히 사란 말이야 적당히 네네네 또 경광등에 아자 경광등 불이 들어왔습니다. 왜 누르셨어요? 또 지금 보셨잖아요. 저기 그냥 말씀하세요. 한숨 먼저 쉬지 마시고요. 예. 너무 대량으로 사면은 싸다고 이렇게 대량으로 사다 보는데 네. 사실 그걸 다 소비를 못 해요. 네. 그러면은 버리게 되잖아요. 그러면 그게 싸게 산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하지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치약을 한 개씩 안 팔아요. 그렇지. 보통은 10개씩 묶음으로 팔거든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한 개씩 팔아요. 한 개씩 안 먹든. 하지만 아니, 한 개만 배달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요. 네. 치약 유통기한 지난 걸 제가 왜 안 치웠냐면 유통기한 지난 것들은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그러니까요. 아니 그래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네. 그렇죠, 그렇죠. 유통기한 지난 치약을 청소용으로 활용하는 거죠. 잘 활용하고 있는 게 네. 치약 안에 우리가 뭐 연마제, 기포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청소용으로 정말 좋고 또 청소 말고도 우리가 왜 커피 잘 마시는데 그 커피가 네네. 딱 묻으면 잘 안 지워져. 네. 요럴 때 우리가 커피 얼룩을 갖다가 치약을 살살 묻혀갖고 그렇게 세탁하면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싱크대나 네. 화장실 이런 물대 같은 거 네. 또 그런 게 치약 깎으면 정말 깨끗합니다. 야.